F550 시동 거는 방법입니다. 먼저 GPS 안테나를 똑바로 세워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중간에 얹고 자, 조종기의 오른쪽 스틱이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모든 스위치가 제일 위로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뒤쪽에 있는 요 스위치도 GPS 쪽으로 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제일 요쪽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스위치는 제일 위로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종기 전원을 먼저 켜고 액정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이에 전리 기체에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주황색 불 3번과 녹색 불이 한번 깜빡입니다. 첫 비행을 하기 전에는 이 상태에서 10분 정도 가만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10분은 일단 시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하고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자, 기체의 양쪽 스틱을 둘다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가운데로 모아주시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다시 양쪽 스틱을 가운데로 둘다 가운데로 내리고 가운데로 모아주시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자,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스틱이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은 잠시 후에 다시 시동이 꺼지고요. 만약에 시동이 걸렸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으면 시동이 꺼지지 않습니다. 시동이 꺼지기 위해서는 제일 밑으로 내려놓아야 조금 있다가 시동이 꺼집니다. 자, 비행을 하기 전에 제일 조심하셔야 될 점은 지금 LED 불이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지금 녹색 불한 번이랑 빨간 불세 번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불은 경고등입니다. 현재 이 안테나에서 GPS를 전혀 수신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곳은 실내이기 때문에 GPS 안테나를 GPS 위성을 전혀 수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야외에서 비행을 할때이 빨간 불이 안 깜빡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빨간 불은 더 이상 깜빡이지 않고 녹색 불만 한 번씩 깜빡 깜빡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한 10분 정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기체를 땅바닥에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약 10분 정도 가만히 있다가 빨간 불이 안 깜빡이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비행을 해야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빨간색 다리가 뒷다리입니다. 요거랑 요 다리가 뒷다리고 이제 요쪽 방향이 앞쪽입니다. 기체를 비행하실 때는 항상 기체의 앞쪽이 내가 이제 날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볼수 있게끔 이렇게 기체를 놔두고 비행을 해야 방향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비행을 하는 도중에 이 고홈 스위치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 주황색 불이 깜빡깜빡 하면서 기체가 자동으로 처음에 출발했던 위치로 와서 다시 착륙을 하게 됩니다. 이 착륙하는 것을, 자동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다시 고홈 스위치를 위로 올리기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홈 스위치를 위로 올리고 나서 현재 GPS에 있는 스위치를 ATTI로 한번 옮겼다가 다시 GPS로 놔야 그다음부터 다시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거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비행을 하실 때는 반드시 지자기 보정 과정이 한번 필요합니다. 지자기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 GPS 매뉴얼이라고 적혀 있는 요 스위치를 끝에서 끝까지 자, GPS에서부터 매뉴얼 위치까지 왔다 갔다를 8번을 해야 됩니다. 지금 LED 깜빡깜빡 하는 거랑 같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을 하고 나면은 이 주황색 불이 가만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황색 불이 가만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기체를 수평으로 똑바로 360도 한번 회전을 시켜 주시고요. 360도 회전을 내면은 기체가 녹색으로 바뀝니다. 자, 녹색으로 바뀌면은 기체를 세로로 세워서 자, 세로로 세우실 때는 기체의 머리가 땅으로 내려오게끔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세운 상태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옆으로 한 바퀴 뺑 돌려줍니다.
자, 불이, 저 지금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는 거는 오류가 났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제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잡고 하니까 잘안 되고 있는데, 예, 두 손으로 똑바로 잡고 이 빨간불이 깜빡이지 않게끔, 예,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빨간불이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면 실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원을 뺐다가 다시 연결을 하고요. 제 상태에서 다시 지자기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고 나면은 이게 주황색 불이 가만히 들어와 있습니다.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기체를 불 색깔을 보면서 옆으로 한 바퀴 돌리고요. 좀 있으면 녹색으로 바뀔 겁니다. 예, 녹색으로 바뀌면은 머리가 기체의 머리가 땅으로 가게끔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LED 색깔을 보면서 옆으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 불 색깔이 꺼지면은, 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지금 지자기 보정이 된 겁니다. 첫 비행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지자기 보정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비행이 끝나고 나면은 전원을 끄셔야 되는데, 전원을 끌 때는 조종기를 절대 먼저 끄시면 안 되고, 항상 기체 배터리를 먼저 분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종기 전원을 꺼야 됩니다. 오케이.